천안을 연고로 하고 있는 프로배구팀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는 2005년부터 꾸준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관순 체육관은 배구 시즌인 겨울이 되면 시민들이 대관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는데요. 바로 거액의 원상 복구비를 대관인들에게 부과하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천안시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을 연고로 두고 있는 프로스포츠 팀인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는 수년 동안 천안 유관순 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시민들과 배구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는 겨울이 되면 정작 시민들은 유관순 체육관을 맘대로 대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배구 시즌에 체육관을 대관하게 되면 천만 원이 넘는 원상복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유관순 체육관 같은 경우에 그 배구 경기가 이루어질 때는 아예 시민분들한테 대관이 되긴 하지만 원상복구 비용이 천에서 이천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배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 유관순 체육관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는 사실 시민분들도 여기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천만 원, 이천만 원의 비용을 들어서 누가 과연 여기를 시설을 대관을 할지 참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천안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의 규모의 시설이 유관순 체육관밖에 없더라고요. 보가영 의원은 거액의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시민들이 유관순 체육관을 대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행정기관이 시민들의 체육관 이용을 막아놓는 꼴이라고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주관부서인 체육진흥관은 체육관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동의하고요. 지금 현대캐피탈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연구질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걸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 또 천안시의 의상 내지 기타 등을 내세울 때는 또 이것도 필요한 곳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사항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저 연고지에 뭐 체육관 빌려주는데 천만 원만 내야 된다고 원위치 뭐 원상복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좀 더 고심해갖고선 우리 시설공단하고 협의해갖고선 그런 시민들이 쉽게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유관순 체육관은 현대캐피탈의 홈구장이기 이전에 시민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천안시의 달라질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